안녕하세요, 돈입니다. 이번 소개할 제품은 소니의 노이즈 캔슬링 블루투스 헤드폰 WH-1000X 마크 4입니다. 일단 밀봉된 비닐을 제거하고요. 떼어낸 비닐에 붙어있던 금색 스티커에 인더스트리 리딩 노이즈 캔슬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업계 최고 수준의 노이즈 캔슬링을 탑재했다고 하고요. 정품 1년 보증을 하는 스티커가 있기 때문에 버리지 말고 반드시 영수증에 부착 후 보관을 해야 합니다. 박스 디자인을 일단 이전 모델인 1000X 마크 3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이 비슷하죠? 근데 뒤에 있는 M4라는 글자가 그때보다 좀더 커졌습니다. 이때는 구글 어시스턴트를 스티커로 붙여서 강조를 했었는데, 역시 구글 어시스턴트와 알렉사 빌트인 스티커로 붙어 있고요. 360 리얼리티 오디오를 보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가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와이어리스로 변경이 되어 있고요. 동일하게 30시간 재생, 블루투스 마크가 약간 변경이 되었네요. 꺼내는 방식도 동일합니다. 뒷면 설명도 거의 비슷하네요. 다국어로 주요 특징이 나와 있는데, 한글로도 특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NFC 지원을 하고요. 센스 엔진, LDAC 지원, 디지털,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DSE, 익스트림 사운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리뷰를 참고해 주시고요. 하단에 주요 제언도 한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이고요. KC 인증 받은 소니 코리아 정품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측면 소니 로고가 있는 부분도 마크 3와 동일합니다. 박스 상단 역시 아이폰과 아이팟 로고는 동일한데, 안드로이드 로봇 로고가 조금 달라졌고요. 숨겨져 있는 홀로그램 스티커 역시 여전히 옆에 앞쪽에 있습니다.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지 셋업이라고 일종의 퀵 가이드가 나와 있는데,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일단 설치하라고 나와 있고요. 360 리얼리티 오디오를 무료로 들어볼 수 있는 프리 트라이얼 쿠폰입니다. 액세스 코드가 참고 설명서. 한국어로도 우측에 나와 있습니다. 헤드폰스 커넥트 앱에 대한 안내장이고요. 사용 설명서입니다. 구성품 소개부터 사용 방법이 그림으로 나와 있고요. 전용 하드 파우치입니다. 이전 모델들과 비교를 해보면, 가장 좌측이 마크 2고요. 마크 3, 마크 4인데, 마크 3와 4는 거의 비슷하죠. 가죽 질감의 재질이었는데, 3부터 1000 재질로 바뀌었는데, 이렇게만 보면 거의 동일해 보입니다. 손잡이 부분이나 지퍼도 동일해 보이는데, 지퍼 부분이 튀어나와 있는 마크 3와 달리 마크 4는 지퍼 부분도 모두 평평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색상도 미묘하게 다릅니다. 검은색에서 갈색에 가깝게 변경되었고요. 손잡이 부분의 색깔도 검은색에서 약간 갈색에 가깝게 바뀌었습니다. 손잡이 부분도 색상이 약간 변경이 있는데요. 마크3는 금색에 가까운 색이었는데, 마크4는 좀더 구리색에 가까운 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내부를 살펴보면, 소니 로고가 그려진 기억자 형태의 3급 검도금 유선 케이블이고요. 비행기 같은 데서 사용하는 어댑터, C타입 USB 충전 케이블입니다. 마크3와 비교하면 비슷하죠? 비행기 어댑터의 디자인은 거의 비슷한데, 위에 없던 이미지 스티커가 붙어있고요. 유선 케이블은 거의 동일해 보입니다. 똑같이 소니 로고가 새겨진 기역자형 3급 검도금 커넥터고요. 역시 일자로 동일합니다. C타입 USB 케이블 또한 동일한데, 대신 선정리를 편하게 할수 있는 고무 고리가 하나 추가되었고요. 지지대 모습도 약간 변경이 있습니다. 마크3는 좀 짧은데 반해 마크4는 이 꺾인 부분이 하나가 추가가 돼서 헤드폰을 보다 더 보호해 줄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안쪽에 그림판은 그냥 두개다 똑같네요. 길이만 약간 살짝 마크4가 짧아졌습니다. 마크2부터 3, 4까지의 외관 비교입니다. 하우징 부분의 재질만 보면 사실 가장 고급스럽게 보이는데, 이게 뭐 터치감이 안 좋다고 해서 변경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 터치감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의 고급스러움도 마크3보다 마크2가 좀더 고급스러워 보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원가 절감하려고 이렇게 한게 아니냐? 그런 말이 좀 있었습니다. 마크3와 마크4는 외관 디자인이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세 개를 놓고 일단 비교를 해보면, 헤드밴드부터 보면 마크2는 금속 프레임이 이렇게 외부에 있는 반면에 마크3와 마크4는 폭신한 가죽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좌측 유닛을 살펴보면 마이크 크기가 마크3와서 좀더 커졌죠. NFC 로고는 2나 3나 동일한데, 4는 인쇄 대신에 윤곽으로 파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잘 보이질 않네요. 하우징에 이제 소니 로고가 윤곽에서 3와서 양각으로 바뀌었는데, 4 역시도 양각이고요. 안쪽 패드본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2에서 3로 오면서 많이 폭신해졌는데, 근데 이제 2에서 3, 4로 오면서 이 안쪽의 넓이가 점점 더 넓어지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4는 안에 센서 같은 것도 살짝 보이네요. 좌우 표식의 색상을 달리한 건세 모델이 모두 동일하고요. 안쪽의 쿠션감은 2가 좀더 푹신하고 3나 4나 비슷합니다. 같은 부분을 살펴보면 2에서 3로 오면서 버튼부가 완전히 바뀌었죠. 근데 3에서 유광 버튼이었던 게 4에서는 하우징 재질과 같은 무광으로 바뀌었고요. 전원 버튼이나 옆에 상태 표시 LED는 동일한데, 이 노이즈 캔슬링 앰비언트 버튼이 커스텀이라는 글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 3에 적혀있던 인풋이라는 글자가 4에 와서는 사라졌고요. 이 이어 쿠션의 쿠션감은 이렇게 보면 약간 쭈글쭈글한 3가 더 폭신해 보이지만, 실제로 느껴진 건 4가 좀더 폭신하게 느껴집니다. 보건력 또한 4가 훨씬 빠르네요. 헤드밴드의 로고 표식 또한 좀 달라졌는데요.
3는 이 헤드밴드 부분도 무광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은 이 부분이 무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듈명이 좀더 눈에 띄네요. 이 헤드밴드 길이 조절 부분을 보면 마크스 이런 형식으로 외부 금속과 내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마크 3 역시 안쪽에 외부 금속과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만 좀더 부드럽게 바뀌었습니다. 마크 4, 마크 3와 거의 비슷한데요. 좀 차이가 있다면 길이가 마크 4에 와서 좀 짧아졌습니다. 홀딩이 되는 부분은 약간의 크기 차이만 보일 뿐 거의 비슷해 보이고요. 폈을 때 안쪽을 보면 마크 3에서 이렇게 패여 있던 부분이 마크 4에 와서는 사라졌고 마크 4는 이 내부까지도 SF 컬러 코팅 무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에 있는 덕트 같은 부분은 크기는 거의 동일하고요. 외부에 뚫려 있는 구멍 거의 동일하게 뚫려 있습니다. 우측 하우징 하단을 보면 충전 단자가 있는데 상태 표시 LED나 충전 단자가 거의 동일해 보이지만 마크 3가 좀더 안쪽으로 들어간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블루투스 페어링 방법입니다.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이렇게 블루투스 페어링을 하라고 항목이 뜨고요. 탭에서 연결하면 마크3와 마크4는 기능적으로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좌측에 있는 마크3는 소니 엑스페리아 XZ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연결했고, 우측에 있는 마크4는 LG 벨벳 스마트폰에 연결한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뮤직센터 앱이고요. 여기서 뮤직센터에서 헤드폰 선택을 하면 이 시스템 버전이 나오는 건 동일하죠. 뮤직센터 앱에서는 차이가 없고요. 이제 헤드폰스 커넥트로 들어가면 두 제품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상태 탭을 보면 적응형 사운드 제어 둘다 동일합니다. 동작 감지 설정에 들어가면 여기서도 두 제품은 동일합니다. 주변 소리 유예를 끄면 노이즈 캔슬링으로 집중을 하고 주변 사운드를 20까지 조절 가능하고 음성에 집중을 누르면 보다 음성에 집중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둘다 동일하죠? 설정 상태를 누르면 둘다 똑같이 매뉴얼 주변 소리 제어 노이즈 캔슬링으로 설정된 거볼 수가 있고요. 다음 이제 햄버거 버튼을 누르면 약간 좀 다른데 마크 4는 자습서라는 메뉴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일본어로 나오지만 페이지를 넘기면 한국어로 이렇게 조작 설명이 이미지와 함께 나옵니다. 이 기능이 마크4는 추가되었습니다.
추가가 되어 있고요. 외 다른 메뉴는 동일합니다. 다음은 사운드 탭입니다. 여기서는 차이가 살짝 보이는데요. 기본적인 메뉴들은 동일합니다. 근데 마크4에는 이 통화 채팅 기능이라는 게 추가되어 있는데요. 이 기능은 설명이 나왔는데 헤드폰을 쓰고 있는 동안 단순히 말을 시작함으로써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안녕 같은 말을 하면 음성을 감지해 대화 가능 상태로 자동으로 변경이 되는데요. 대화할래? 그럼 이렇게 주변 사운드가 자동으로 켜지게 됩니다. 설정에 들어가면 음성 감지 감도 설정도 할 수가 있고 음성의 집중 설정, 모드가 닫힐 때까지 시간 설정도 할 수가 있고요. 이 통화 채팅 기능이 활성화되면 내 목소리가, 제가 말하는 목소리가 보다 또렷하게 들리게 되네요. 이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근데 이 사운드 위치 제어 기능이 마크4에는 사라졌네요. 서라운드 기능도 보이질 않고요. 이퀄라이저 기능은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360 리얼리티 오디오 설정 동일하고요. 음질 모드 설정 역시 동일합니다. DSEE 기능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마크3는 DSEEHX고 마크4는 DSEE Extreme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시스템 탭을 살펴보면 마크4에 또 하나 추가되었는데 동시에 두 개 장치 연결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동시에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데 대신 LDAC 기능은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버튼 설정 기능이 바뀌었죠. 마크3는 NC Ambient 버튼이라는 이름으로 있었고 주변 소리 제어, 구글 어시스턴트, 아마존 알렉사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선택만 가능했는데 마크4는 설정 면을 누르면 작동 방법을 보다 상세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 아래 터치 센서 제어 패널 활성화 기능 동일하고요. 자동 전원 끄기 기능도 좀 살짝 달라졌는데요. 마크3는 단순히 시간과 끄지 않음으로만 설정이 가능했는데 마크4는 헤드폰을 벗을 때 자동으로 끌 수 있게끔 센서가 추가되어 있고요. 대신 이제 시간 설정은 없어졌네요. 그리고 헤드폰을 끌 때 일시 정지라는 기능도 추가가 되었고 알림 및 음성 가이드 동일하게 다양한 언어로 변경이 가능하고 둘 다 한국어도 지원을 하는데 기본 선정은 둘 다 영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자동 다운로드 기능이란 것도 마크4에는 설정을 할 수 있게끔 자동 와이파이 이석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